소중한 당신의 MR하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종은 바로 BMW C650 스포츠 모델입니다. 덥습니다. 막 지금 벌써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을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분의 개성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화려한 데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머플러, 정말 좋은 소리를 들려줬던 머플러가 이렇게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정 같아서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브렘보 레이디얼 마운트 방식의 고성능 브레이크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랑 네, 감성마력, 일마력을 높여주는 오리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BMW에서 지금 사실 이 모델이 최초의 스쿠터는 아닙니다. 이전에 아쉽지만 불운의 기종이죠. 2002년도에 단종이 되었었던 BMW C1이라는 소형 스쿠터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아주 힘찬 포부로 출시를 했다가 시장을 개척하지 못해서 평장의 인실처럼 조용히 사라진 비운의 모델이죠. 제품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고 좋았지만 가격 자체가 간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도심형 시티 모빌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간편한 이동수단으로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2002년도에 스쿠터 사업은 접고 이후에 심기일전을 기했을까요? 많은 준비를 한 끝에 2011년도에 지금 이 녀석의 전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스판다우 공장에서 생산된 이 녀석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직접 생산하진 않고 킴코, 대만의 아시죠? 딩크 시리즈로 유명한 대만의 킴코사에 위탁 생산한 엔진을 독일 스판다우 공장에서 받아서 완제품으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출시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649cc의 병렬이 2기통을 가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스펙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보어는 79mm, 스트로크는 66mm가 나옵니다.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작죠. 그 말인즉슨 토크형 엔진보다는 고회전형, 고출력 고회전형 설계로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60마력에 7500rpm에서 발휘를 하고 66Nm에 달하는 최대 토크는 6000rpm에서 발휘가 됩니다. 배기량이 높은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엔진 회전수에서 출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축비가 생각보다 높은 압축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연료 민감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막상 메이커에서 발표한 권장 연료는 고급유 사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주분은 뭘 뗐죠? 네, 일반유 떼고도 뭐 별 탈 없이 잘 타고 계신다고 하네요. 실제로 저도 지금 일반유 가득 채워가지고 타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잠깐 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킹이라든지 출력 저하는 따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얘가 이 고배기량 스쿠터 중에서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게 T-MAX와는 다르게 일반 저배기량 스쿠터에도 사용하는 원심 클러치를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장점은 일제 같았으면 비교적 저렴한 유지관리비가 나왔을 텐데 얘는 BMW라서 가격이 저렴한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근데 습식 다판 클러치보다는 원심 클러치 형태가 비교적 좀 저렴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조도 간단하고요. 포르자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포르자 300과 포르자 350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원심 클러치랑 같은 형태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단점들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출발할 때 느껴지는데 멈췄다가 이제 바이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저 RPM 영역에서 동력이 깔끔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드드득 하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서스펜션은 기함급 스쿠터답게 프론트는 텔레스코픽 형태의 서스펜션임. 이 텔레스코픽이 뭐냐면 요 쇼바 짝대기 있죠. 산바리에서 내려오는 이 쇼바 짝대기.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갖추고 있는 이 형태가 BMW 모터라드에서 최초로 양산 생산했던 그
기술입니다. 이 이후에 일본 오토바이들 회사에서도 가져가 이 기술을 가져가 가지고 양산해서 지금 주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엑스맥스 탈 때 운동성이 좀 많이 아쉽다, 거동성이 아쉽다 이야기했죠. 현가하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요 녀석은 매뉴얼 바이크와 똑같이 스윙한 방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가하 질량이 기존 스쿠터보다는 가벼워요. 그래서 노면 추종성 그리고 그 서스펜션의 이런 세팅과 운동성이 스쿠터 치고는 굉장히 매뉴얼 바이크에 가까운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 중량으로는 맥시 스쿠터답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버리터 투어러라고 하는 하야부사보다 20kg 정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73에 100kg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시트구가 805mm입니다. 지난번에 탔던 엑스맥스가 775mm예요. 어떤 매뉴얼 바이크보다도 이게 지상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주분 어떻게 타고 다니셨습니까? 이거? 지난번보다 확실히 지난번은 한 요정도 발 뒤꿈치가 떴다면 지금은 이만큼 뜨네요. 발 착지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트 제일 끝으로 가면은 다리가 쭉 뻗어집니다. 엑스맥스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었거든요. 스쿠터가 확실히 훨씬 큰 대형차 타는 느낌이에요. 다리를 쭉 뻗어도 다리가 굉장히 편하게 잘 뻗어지고 핸들 위치도 굉장히 편안한 위치입니다. 몸을 구부리지도 않아도 되고 딱 다리 쭉 뻗었을 때 허리는 꼿꼿이 세울 수 있고 상체를 수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에요. 특히 방풍 성능이 뛰어난 윈도우도 있고요. 참석하시지 못한 차주분께서 신신당부를 해주셨는데 사이드 스탠드를 세워두고 라이더가 탑승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차체에 사이드 스탠드가 걸리는 게 아니고 엔진에 사이드 스탠드가 걸리는데 이 엔진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알루미늄이 철보다 약한데 그런 무거운 무게가 한 번에 실려버리면 그 알루미늄 부분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 고질병이 있고 신기한 걸 알았는데 사이드 스탠드를 세우니까 뒤쪽에 주차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650cc의 먹성답게 리터당 20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오토바이를 짧은 시간이나마 이 녀석과 함께 해봤는데요. 비교 대상이 사실은 엑스맥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배기량도 2배, 출력도 2배, 가격도 2배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근데 확실히 이런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엑스맥스한테 정말 미안한데 엑스맥스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스쿠터 치고 굉장히 높은 운동 성능을 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60마력이면은 코멧 650 출력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마력 정도 차이가 날 텐데 60마력이면 굉장히 높은 출력이에요. MT-03이나 이런 거 이제 쿼터급 바이크하고 비교가 안 되죠. 배기량 자체가 미들이니까요. 근데 나가는 펀치력이 뭐 물론 엑스맥스나 이런 류 스쿠터보다는 굉장히 강하고 빨랐지만 기대한 만큼의 그런 강한 펀치 조금 아쉬웠다. 네. 그 고배기량 지금 미들급 맥시 스쿠터를 제가 다시 좀 막연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현실을 보면서 좀 눈높이가 조금 맞춰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스쿠터 특성상 CVT 미션을 채용하고 있는 스쿠터 특성상 제 성능을 다 발휘하기는 좀 매뉴얼하고 비교하기가 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하고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꽤 괜찮은 가속 성능, 특히 오르막에서 속도가 줄지가 않습니다. 네, 오르막에서 가속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나 텐덤하고 말이죠. 그리고 엑스맥스에서 아쉬웠던 린앵글, 한계 린앵글, 뱅킹 각도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스쿠터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TMAX 남아있는데 TMAX 시승할 기회 주신다면 제가 한번 또 타보고 싶습니다. TMAX를 제대로 못 타봤어요. 윈드스크린이 순정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데 방풍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정으로 열선 시트, 열선 그립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건 거의 없죠? 기존에 요 후면 뒤쪽 라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맥스 대비해서 뒤쪽에 요 적재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적재 공간을 요런 식으로 극복을 했더라고요. 네, 요런 식으로 추가적인 적재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뒤에 텐덤 해가지고는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혼자 타고 다니거나 정차했을 때 오토바이 주차하고 갈 때 헬멧을
안쪽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근데 아이디어가 좋아요. 기발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그렇지 이급 정도 되면은 쇼바가 있어야죠. 트렁크 쇼바가 기본 장착돼 있고 안쪽에 공구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독일산 답습니다. 독일산이야? 독일산이더라도 오토바이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구나 참. 네. 순정이 LED 테일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 등도 LED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네요. 라이트는 할로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막연히 650cc나 되는 이 스쿠터, 60마력이나 되는 이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 스쿠터는 과연 어떨까? 막연하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생각보다는 제가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절대로 부족하고 부족한 성능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출력에 매뉴얼 바이크와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한 느낌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스쿠터, CVT나 이런 스쿠터의 구동계 한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넉넉한 출력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가속은 아니지만 넉넉한 출력이 토크, 묵직한 토크가 이런 것 덕분에 오르막에서 감속이 안 되고 꾸준히 가속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필요 없어. 배기음이 작살납니다. 그냥 반수 두 번 갈아입을 뻔했어요. 프론트 돌입식 서스펜션하고 뒤쪽에 스윙암 방식, 프론트 돌입식 텔레스코픽 리어 스윙암 방식의 이 서스펜션 덕분에 굉장히 높은 운동 성능을 내줬습니다. 매뉴얼 바이크까지는 아니지만 스쿠터랑 매뉴얼 바이크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쿠터 최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TMAX를 타보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TMAX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출력 자체가 TMAX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운동 성능이나 스포츠성은 TMAX보다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TMAX를 안 타봤어요. 그러니까 TMAX 혹시 시승 지원해 주실 분 계시면은 감사하게 제가 시승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매뉴얼 바이크는 싫다, 편안한 스쿠터가 좋다, 그러면은 최고의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좀 비싼 가격과 비싼 뭐 소모품 유지관리 비용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650cc급 클래스가 사실 많진 않아요. 스즈키의 버그만 650 이 녀석들은 뭐 순둥순둥한 크루저, 편한 승용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런 650cc, 600cc가 넘어가는 클래스 중에서는 이 녀석이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 녀석을 타보면서 느꼈지만 배기음만큼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만 제 취향은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리뷰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매뉴얼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차량을 빌려주신 차주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다음 리뷰 차량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리뷰 차량 지원해 주실 분 연락 기다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니까 꼭 연락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 소중한 당신의 MR하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